이상한 곳에 소환된 소녀. 이런, 이곳에 새 인간이 들어왔나 보다. 무슨 일이지? 이상한 헤드셋을 써봤다가 눈떠보니 여기였어. VR 헤드셋 썼다가 디지털 세계에 끌려온 것이었고, 그건 다른 캐릭터 역시 마찬가지였죠. 일단 진정 좀 해. 다 괜찮아질 거야, 신참. 우리도 다 겪었어.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이게 무슨 똑같은 일이야! 뭐지? 아니, 그럼 안 돼. 이곳에서 상스러운 말은 금지야. 이 녀석의 정체는 디지털 세계 관리자 케인. 대략적인 룰을 설명해주는데, 여주가 알고 싶은 건 이곳을 나가는 방법이었죠. 아, 여긴 딱히 그러니까. 못 나가? 뭐? 닥쳐 잭스. 근데 제 말이 맞아. 우린 여기 몇 년째 갇혀있어? 저쪽에 있는 늙은이 킹어가 제일 오래 있었을걸? 뭐? 곤충 채집이라고? 그래서 정신이 나가버렸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꿈이라고 생각하는 여주였지만, 너무나 생생한 디지털 세계에 꿈이라고 생각하기엔 무리가 있었죠. 다른 얘기나 할까? 네 이름이나 말해봐. 내 이름? 내 이름은... 돌겠네. 왜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디지털 서커스에 들어오면 아무도 자기 이름을 기억 못해. 따라서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데. 폼니는 어때? 그래. 그냥 그거. 네 말이 맞아, 잭스. 새 멤버 폼니를 환영할 겸 색다른 모험을 해야겠어. 항상 이곳 사람들을 데리고 모험을 진행하는 케인이었죠. 그냥 케인이 평소에 내주는 게임이야. 재미 좀 보게 해주는 거지. 우리가 미치지 않도록 말이야. 여기에 오지 않는 카우프모라는 멤버가 한 명 더 있었고, 어째 상태가 좋지 않은지 지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카우프모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저번에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주구장 창문 출구 얘기만 취절되더라. 너랑 좀 비슷했어, 폼니. 너도 미쳐가나 봐. 잠깐만. 그렇다면 출구가 정말 존재한다는 뜻 아니야? 혹은 네가 이미 반쯤 미쳐버린 거 아닐까? 그래도 한번 가서 물어볼래. 이게 현실인지 말이야. 물론 꿈이겠지만. 아직도 꿈이라고 우기네. 어쨌든 팀을 나눠 한 팀은 모험을 하러, 한 팀은 카우프모를 보러 가기로 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지내는 곳이야. 지낸다기보단 눈 좀 붙이러 오는 곳. 봐, 벌써 네 방이 생겼네.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모험 말인데 애초에 그런 걸 왜 하는데? 왜 떠날 방법을 찾지 않아? 처음 도착하면 대개들 찾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돼. 여길 떠날 수 없다는 걸 말이야. 그렇게 희망 고문만 해봤자 정신 건강이 안 좋거든. 나중엔 결국 자문하게 되지. 그렇게 자기가 누군지 까맣게 잊고 왜 사는지조차 몰라. 그러다가 한계점에 이르는 순간 진짜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야. 하지만 오늘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무엇보다도 모험을 하면 할 일이 생기니까 머리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돼. 전부 다 꿈이라니 참 다행이지, 폼니. 우리가 여기에 왜 왔더라? 뭐 하는 중이었지? 곧 친구를 만날 거야. 하지만 그의 방에 들어갔더니 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이 되어 있었으니. 이게 여기 있었네. 잘 보관해줘서 고마워, 퍼피. 먼저 가볼게. 이따 봐. 카우프모가 추상화됐네. 괜찮아? 저기, 뭐야? 아마도 내가 아까 얘기한 그 끔찍한 거. 한계점에 이르면 되는 거 있잖아. 방을 뛰쳐나와 레거사를 덮치기 시작했고. 저 방에 부탁인데 나 좀 도와줄래? 손을 잡아주려 해도 이상한 현상이 전이되었고, 결국 그녀를 두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도망쳐서 미안하다며 레거사를 다시 찾아왔는데. 괜찮아. 넌 어서 케인을 데리고 와. 케인이 나를 고쳐주고 카우프모를 돌봐줄 거야. 케인! 거기 있어? 너의 도움이 필요해! 하지만 이곳저곳을 열어봐도 케인은 어디 갔는지 없었고, 그 와중 괴물이 쫓아왔으니.
꿈은 어디 있는 거? 그토록 원하던 출구에 들어간 여주. 아무리 열고 열어도 익숙한 사무실 공간들이 나왔고, 그러던 중 우연히 보게 된 장면은 반쯤 미쳐서 출구를 향해 계속해서 달리던 중 아예 구현이 되지 않은 공허까지 들어옵니다. 그제서야 난리가 났다는 사실을 안 케인이었죠. 이제 됐다! 여긴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케인! 카우포모가 추상화돼서 대변신을 했어! 넌 지하실에 가 있어! 나 너무 고통스러워. 출구에 대해 거짓말한 건 사과할게. 너희가 얼마나 출구를 원했는지 잘 알지만 문 뒤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길래 결국 미완성으로 남겨두고 말았어. 내가 미완성작을 보여주는 걸 끔찍이 싫어하는 거 알지? 특히 그게 너희를 공으로 이끈다면 말이야. 어쨌든 고생했다며 진수성찬을 차려주는데 그 이질적인 광경에 정신 나가기 직전이었으니 제 이름도 기억 안 나. 다행히 꿈속이었고 자신 역시 추상화가 진행돼 지하에 버려질 게 두려웠죠. 어쨌든 새로운 모험을 가져온 케니였는데 캔디 캐니엄 킹덤이 가장 중요한 자원을 강탈당했어. 메이플 시럽을 말이야. 너희는 이 망할 강도단에게 달콤 버터맛 정의를 보여주면 돼. 그렇게 캔디나라로 가게 된 주인공들 직접 공주님이 나와 맞이해줍니다. 이미 미션에 대해 고지를 받으셨겠죠? 강도단이 실업 탱크로리를 개조해 훔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면 대응할 수 있도록 전투트럭을 따로 마련했답니다. 오, 잔인한데? 어쨌든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왕국을 나섰고 주인공들을 파악하고 도망가는 강도단이었는데 이 미친 토끼 새끼는 여주를 도구로 사용했으니 아주 좋아, 계속 버티고 있어. 뭐 좀 가져올게. 잭스 미친놈아! 결국 버티지 못하고 강도단 차에 올라탄 여주. 그대로 도망치려는 녀석들이었으나 야 갱글, 쟤네 그냥 들이박아. 그러면 안 돼. 풍류가 타고 있잖아. 좋네. 볼만하겠는데? 애들 존나 나 죽이라는 거야! 보통 미친 놈들이 아닌데!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폼니, 이거 받아! 킹아, 이 밧줄 뭐에 연결되어 있긴 한 거야? 아, 모르겠는데 확인해볼게. 너 때문이잖아.
반편 적의 차에 올라탔던 여주 강도단 한 명과 미지의 장소에 빠지게 되는데 그곳은 바로 개발자의 방이었고 만들어진 자신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으니 여긴 어디야? 이건 다 뭐고? 난 뭐지? 엄마는 어딨지? 너한테 엄마가 있어? 분명 아픈 엄마를 위해 탱크로리를 훔친 설정이었지만 엄마에 대한 기억은 그 어디에도 없었죠. 내 삶도 내 추억도 친구들도 가짜였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래도 무슨 기분인지 알 것 같아. 뭐 완전히 아는 거는 아니겠지만 아 그래도 아무것도 아닌 듯한 기분은 자연스러운 거야. 아니 그 내가 있던 곳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 걸.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그를 위로해주는 여주 자신과 함께 서커스장으로 가서 진짜가 되자고 제안합니다. 난 진짜도 아닌 걸 어울리긴 할까? 적어도 나보다는 어울릴 걸. 그리고 친구 생기면 좋지. 친구? 넌 참 이상한 녀석이네. 한번 시도해보지 뭐. 그렇게 친구를 맺으며 성공적으로 탈출했고 주인공들과 합류하며 무사히 위례를 해결합니다. 이거 정말 실망스러워서 미치겠네. 뭐 다음 모험은 유혈주군 폭력이 있을지도 모르지. 하하하 참 건전해라. NPC와 함께 서커스장으로 복귀했는데 여기가 서커스장이구나. 이 정도면 살만하네. 오! 녀석들 중 하나가 넘어왔네. 잠깐 뭐. 아니 뭐야. 너희가 NPC를 좋아하는 건 안다만 누가 인간이고 누가 NPC인지 구별을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어지는 카우프모의 장례식. 멤버들과 함께 카우프모를 추모하는데 그들과 함께라면 자신이 잊혀질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날 멤버들 앞에서 숨참기 놀이를 하는데 어째 숨을 참으면 참을수록 얼굴색이 변하는 여주였죠. 갈수록 색 변화가 빨라지나 봐. 왜 이걸 나만 하는 거야? 너희놈이 안 하고. 각자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거든. 예를 들어서 킹어는 빛이 나고 레거사는 면발이 치솟고 갱글은 가면이 회전하고 주벌은 쫙 펴져. 그럼 너는? 쟨 겁쟁이라 안 보여줄라 그래? 미스터리로 남겨두고 싶거든. 모험이 준비되어 있는데 다들 뭐 하는 거야? 오늘의 모험은 빌드돌 저택의 미스터리야. 그래 맞아. 소문에 따르면 이 으스스한 대저택에 기괴한 현상들이 마구 일어난다는데 너희의 임무는 집에 얽힌 비밀을 알아내고 무시무시한 귀신들을 잡아내는 거야. 따라서 밀드놀 저택에 도착한 주인공들 평범한 문과 무서운 문 중 하나를 골라야 했죠. 거기서 킹어의 트롤로 강제로 무서운 문에 삼켜진 여주. 무서운 문답게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으니 내 이름은 시어도어 밀든홀 남자. 사냥은 내가 거의 한평생을 즐겨온 취미다. 눈앞에 그것은 내가 몇 년을 쫓아다닌 생명체다. 스산한 분위기와 위문의 테이프. 정신 나갈 것 같은 여주였지만 이걸 타고 올라가면 돼. 평소와 다르게 훌륭한 상황 판단을 보여주는 킹어였죠. 엘리베이터 열쇠를 찾던 중 12월 4일 화요일 그 생명체의 급소를 향해 수차례 총을 쏜 뒤 벽에 걸어두기 위해 머리를 잘랐지만 이건 재앙의 전조에 불과했다. 누군가 이걸 듣고 있다면 딱 한 가지만 당부한다. 머리에서 눈을 떼지 마라. 나는 경고했다. 찾았다. 미안한데 크게 말해줄래? 요즘 잘 안 들려서 말이야. 허리 생긴 들꽃이! 너 정말 예쁘다. 됐다. 뭐해? 가자. 그래. 출항 준비. 우리 배는 위로 간다. 눈? 위는 개뿔 아래로 가버렸죠. 그리고 그 지하실엔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더 악화되었다. 내 피해망상은 점점 심각해져 아내와 미래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림자 하나,
소리 하나에도 놀라던 난 사랑하는 아내를 괴물로 착각해 그녀를 쏘고 말았다. 너는 지킬 것이라군. 내 영혼뿐인 채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내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짐승을 죽일 것이다. 그와 동시에 괴물의 몸과 머리가 양방향에서 덮쳐왔고 시체에 놓은 샷건으로 훌륭하게 해결하는 킹어였죠. 뭐 나름 잘 끝났네 라고 나도 말했겠지. 그 생명체가 실은 신의 사자인 줄 몰랐다면 뭐? 그것을 해치는 자는 내 영혼이 살고 있는 차디찬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려갈 것이다. 미안하게 됐군 정자여. 저주받은 자들의 전당에서 벗어나려면 살아있는 숙주가 필요한데 너희의 몸이 유일한 수단이거든. 이거다! 준비되었길 바라. 저 아래에서 숨쉬는 순간 이 마지막이 되고 너희의 몸은 내 것이 될 테니까. 이거다! 또다시 어두컴컴한 지하로 끌려왔죠. 지옥! 지옥인 게 당연하지! 그럼 내가 또 어디 있겠어! 일단 진정 좀 해봐. 케인이 출구를 마련해뒀을 거야. 잠깐만 확인 좀 해보고. 오! 저 아래에 계단이 있어. 출구일지도 몰라. 아직 몸이 있으니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테이프에서 말한 게 신경 쓰이긴 하지만 나 그냥 빨리 갈래. 잠깐만 폼니! 거기서 나와! 이 망할 영혼아! 하늘은 잘 지내, 킹어. 봄니, 괜찮아? 다행히 킹어 덕분에 영혼이 빠져나갔고 지옥이라며 멘탈이 나가는 여주였죠. 괜히 나 때문에 내려오게 됐네. 진심으로 사과할게. 요즘 왜 평소랑 다르게 굴어? 내가 좀 그랬지? 보통 난 기억을 잘 못하지만 어둠에 둘러싸일 때마다 항상 어떤 시절이 떠올라. 내 아내가 추상화된 직후였어. 정확한 사건 순서는 기억 안 나지만 우리 둘 다 요새에 있을 때였어. 무척 어두웠지. 어둠이 아내를 진정시켰는지 거칠고 뾰족하던 표면이 부드러워졌고 더는 화가 난 것 같지도 않았어. 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꽤 차분해져서 마지막으로 만질 수 있었지. 그러다 지하실로 보내졌고 말이야. 따라서 아내를 잊지 않기 위해 항상 어둠에 들어가 있던 그였고 밝은 곳에선 제정신을 유지할 수 없었죠. 추억의 힘은 엄청나. 널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기억과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 언제 사라질지 몰라.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건 누군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야. 너와 함께 있어서 다행이야. 거기서 빠져나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킹어. 숨을 참고 지나가면 영혼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만약 우리가 성공해서 돌아가면 넌 다시 미친 상태가 될 거잖아. 여기서 일어난 일들 다 잊어버릴 거지, 맞지? 난 걱정하지 마. 너만 기억하면 다 괜찮을 거야. 넌 강인한 존재야.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킹어와 함께 지하를 빠져나가는 여주, 무사히 모험을 클리어할 수 있었습니다. 하! 저 미치광이랑 갇혀있으니 어땠어?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과연 이 디지털 세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주는 이곳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였습니다.